안녕하세요. 알파인 프로라이더 겸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최용석입니다. 알파인 보드를 처음 시작한 시기는 그 대학교 1학년 때, 예, 겨울방학 때 선배들과 함께 블루스카이라는 스노보드 팀의 창단 멤버로 들어가서 99년도 겨울부터 알파인 보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본격적으로 선수 활동하게 된 계기는 이제 99년도에 처음 알파인 보드를 탈 때는 거의 알파인 보드 선수들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시합을 열게 되면, 예, 선수층도 얇았던 것도 있지만 어떻게 운이 좋게 계속 입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이 흐르고 이 길이 나한테 좀 맞나 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시기가 2003년도에 예, 다른 선배 프로 라이더와 함께 원정을 나가게 되면서 오스트리아로 원정을 나가게 되면서 그때부터 선수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도에 오스트리아 힌터투스로 원정을 갔다 오게 되면서 그해 03-04 시즌 프로 협회에서 주관하는 대회에서 이제 아마추어 1등으로 프로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때가 계기로 하면서 이제 뭐 스노보드나 뭐 다른 뭐 액세서리라든가 스노보드 관련 용품들을 스폰 받게 되면서 어떤 장비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는 최용석이라는 이름으로 뉴질랜드 캠프를 주관하면서 학교 후배들, 블루스카이 제가 처음에 보드 배웠던 그 동아리 안에 있는 후배들을 데리고 계속 원정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국내 최초로 알파인뿐만 아니라 알파인 프리스타일 횡성군청이라는 실업팀이 창단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운이 좋게 제가 그 팀의 알파인 선수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제가 보드 타던 시기 중에 제일 성적이 좋았던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 해에 전 대회에 있는 프로 타이틀의 1등을 제가 다 이렇게 프로 대회 1등을 하게 되었고 종합 랭킹 프로 대회가 매년 한 4번 정도 있는데요. 그 대회에서 다 1등을 해서 어떻게 운이 좋게 또 종합 랭킹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수 생활하면서 코치 생활도 같이 했기 때문에 운 좋게도 제가 가르쳤던 선수들 중에서 프로 선수들이 된 선수들도 10명 정도 있고 국가대표 선수들이 들도 제가 가르쳐서 된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 뭐 대표적인 예로는 김용현이라는 선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연정음 프로라는 선수도 있고, 그리고 기존에 계속 슈가 포인트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최마리토 선수도 제가 코치 처음에 가르치면서 이제 지금 계속 선수 생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나라에서 2018년도에 동계올림픽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코치 생활 열심히 해서 2018년도 동계올림픽 때 코치로 참가해보고 싶고요. 더불어서 제가 가르친 선수가 국가대표가 되어서 제가 저와 함께 동계올림픽 때 참가해보는 게 저의 꿈입니다. 앞으로 슈가포인트 라이더로 활동하게 되었는데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